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아베를 피살한 전직자에 대한 야마가미 데스야는 태어났다. 1980년 일본 미에현 어딘가에서 금수저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 시절 장교 출신으로 일본 제국이 패망한 뒤 건설회사를 창립하여 그의 집안은 상당한 부를 쌓았지만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가업을 이어받은 아버지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학창시절에 모험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부에 들어가 선수로도 활동하고 공부를 잘해 나라 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코오리미야마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생들 사이에는 그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비록 그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학교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응원 단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 응원단에서는 주축으로 활동하였는데 성적도 좋아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 입학 시기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다. 모든 시옷이 들어가는 종교가 그렇듯 일본에서 통일교는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채무까지 지게 하며 세력을 넓혔는데 그의 어머니는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그들이 말하는 전도보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여 결국 집안의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넘기게 되어 일본에서 표준편차 68에 달하는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이 전문대에 입학하는 비극을 맞이하였으며 그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일본 자의대에 입대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의 고등학교 성적이라면 사관학교 장교로 입대를 하여도 이상할 게 없지만 돈이 없어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여 3년간의 군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전역 후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였다고 한다. 전역 직후 그는 측량회사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다니다 이후 인력회사를 전전하며 파견직으로 지게차를 운용했는데 사실 그는 첫 직장에서 재무설계사와 일본 내 합격률이 불과 15%에서 17%에 달하는 택지 건물관리사를 획득했지만 사교성이 없어 결국 단순 노동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집안이 몰랐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점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주변인들에게 예의는 있었으나 매우 소심하고 말이 없었다.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직장 동료들과의 분쟁으로 퇴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종사했던 인력회사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는 트럭 기사들과의 분쟁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며 또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항상 차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고 한다. 퇴직 후 2.7평짜리 원룸에서 자신의 거사를 계획했다. 당시 그의 인근 주민들의 월 톱질 소리, 금속석 소음이 들렸다는 말과 함께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는 거사를 치르기 전 아베 동선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열성 지지자인 척 아베가 선거 지원 유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원래 목표는 통일교 교주였다고 한다. 문선명의 사망 이후 지금 통일교의 실질적인 교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한 학자. 하지만 일본에 있는 그가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우가 부실했던 아베를 노렸다고 하며 아베와 통일교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자신이 거사를 치렀다는 증언을 하였다. 사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문선명이 미국에 억류되어 있을 당시 레이건에게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는 아마 이전에 기시 노부스케에게 정치 로비 자금을 지원한 것이 인연의 시작으로 추측이 되며 일본 변호사 연대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본 내 통일교의 고액 헌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며 통일교는 일본에서 30년 동안 하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하였고 그 피해자 수는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야마가미 테스야는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어머니와 접촉을 하였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2017년도부터 다시 통일교에 출석하기 시작한 어머니를 만류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며 겨우 종교라는 믿음 덕분에 한 가족의 결말 파국을 맞이하였다. 끝.